최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류소연 교수입니다.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습니다. 건강한 학생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한 예방효과가 이상반응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2세 이상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 있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.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. 백신 예방접종이 그 첫걸음입니다.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.